기껏해야 30일 전이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로 되돌려보자. 건너편 등 쪽에 붙었던 눈이 서서히 돌아와 정확히 양눈이 자리하고 있는 상태 확인. 다시 봐도 눈이 돌아가는 것 맞다. 그런데 왜 눈을 돌리는 겁니까? 네, 업치는 부하 후 15일경부터 바닥에 눕는 연습을 진행하면서 오른쪽 눈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이유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다른 사냥감을 쉽게 포획하기 위한 형태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배는 늘 바닥에 붙어있는 상태라 등에 두 개의 눈을 모두 달고 다녀야 했던 것. 치열한 생존 경쟁 앞에서 외모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좀 김영철 씨 정말 신기해요. 야, 김영철 씨 대단한데. 대단하네요. 전 맞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마지막 문구가 너무 좋았어요. 뭐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와닿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홍보 귀신을 잡죠? 넙치는 몰랐습니다. 넙치는 나이가 들면 눈이 돌아간다. 빛나라 지식에. 네. 5개. 5개? 네, 5개. 김영철 씨. 박현빈 씨가 올려주셨나요? 잘못했어. 둘.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네모도 길을 잃는다. 약간 이 길을 잃는다. 명제가 시적이에요. 네. 그렇죠. 뮤직비디오인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청산도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인지 아세요?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 가운데서도 경치가 제일 좋은 곳이고 그 영화 서편제 배경이 됐던 곳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죠. 봄의 왈츠를 찍었던 거. 아, 그렇죠. 드라마. 맞아요. 야, 이거. 아, 이거 정답 나왔네, 그러면. 이게 그런데요.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정말 시적이고 아름다워서. 아.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철새도 길을 잃는다. 철새도. 아, 진짜. 시적이다. 앞서가 앞서가. 아, 김영철 씨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써주셨네요. 이제 경쟁 상대 김영철 씨과는 어떤 시적 표현을 그렇죠. 어감상 네, 네. 어감상 아까 철새라고 하셨죠. 철새. 철새랑 눈 돌아간다는 큰 차이겠죠. 아, 네. 김영철 씨 어떻게 그래서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넙치도 길을 잃는다. 요건 개그였고요. 아, 요건 개그였고요. 개그였고요. 나침반도 길을 잃는다. 우와. 왜요? 시적이면요. 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침반조차도 그 자기의 역할을 수행을 못하는 거죠. 섬이 너무 작은 섬들이 타닥타닥 붙어있으니까 북이 경도 위도를 정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거죠. 굉장히 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네. 나침반은 북이 경도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북쪽 남쪽을 밝히는 거냐. 그냥 그 북쪽 남쪽 가리키는 거예요. 북쪽 아니지. 그것보다 좀 더 현실적인 거. 그렇죠. 네. 뭐뭐도 길을 잃는다는 건 이거 정답만큼은 길을 꿰뚫고 있는 거. 절대 길을 그렇죠.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이장님도 길을 잃는다. 왜? 왜? 왜요? 이장님은 길을 잃어서는 안 되죠. 길을 꿰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전라남도군 청산도에서는 택시 아저씨도 길을 잃는다. 아, 좋아! 좋아! 야, 좋아! 오늘 게스트도 수준 너무 높아요. 야. 너무 높고. 오늘 열방이야. 또 정답이 나왔습니다. 나왔어! 이장님이야, 이장님. 정확한 정답. 오! 부장. 그래요? 진짜요? 이장님. 이장님이야, 이장님. 정말 이장님. 이장님. 이장님 인터뷰 나오는 거예요, 길을 모르겠다고.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네모도 길을 잃는다. 오!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아침만도 길을 잃는다. 강산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대단합니다. 나 친구 같아. 그런데 나침반이 길을 잃는 곳이 있다는 이유 믿기 어려운 제보. 수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지역인 버뮤다 삼각지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나침반 이상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믿기 힘든 일이 발생을 한다.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로 가보겠습니다. 다도해 최남단 해역에 위치한 아름답고 푸른 섬 청산도. 영화 서편제 촬영지로 유명한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과연 나침반이 길을 잃을까요? 정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침반을 살펴보니 정확히 한 방향만을 가리키는 나침반. 길을 잃을 것 같이는 보이지 않는데 마을 이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나침반이 길을 잃는 곳이 있습니까? 이장이 나오세요. 이장이 나오셨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장님 나오셨다. 네, 우리 청산도 남쪽 상성 부분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설마 했는데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당장 뱃머리를 청산도 상성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청산도 남단에 위치한 상성. 아까 그 양반들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침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영화처럼 나침반이 이상해질까요? 자니 됩.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나침반이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은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 고장난 것일지도 모르니까 다른 나침반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나침반과 마찬가지로 역시 움직임을 멈추지 않습니다. 장소를 옮겨서 먼 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나침반이 제대로 된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상섬 근처로 접근하면 나침반이 방향을 잃고 빙글빙글 돌기만 합니다. 비교해서 보면 위치에 따라 나침반 움직임의 차이가 뚜렷합니다. 선장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범바위와 상섬 사이에는 전자파 장애를 받고 있으며 나침반도 되지 않으며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지역임으로써 작은 배들은 운항하기에 아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네, 전자파 장애가 있다. 항해용 지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청산도